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성도들의 교각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교각 방송입니다. 네, 아, 이번 기회에도 우리 의대 공부하는 영어 바쁘신 안다섭 양 고맙게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 아마 바쁘신 다솜 씨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교과 공부를 찍어주시는데 아, 구독을 유튜브에서 눌러주시면 아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창조의 역사 속에서 세상을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네. 더 나은 세상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소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제목이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이 나쁜 왕이 바뀌기를 얼마나 바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애굽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바뀐 왕은 네. 이번엔 더 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게 정치가가 바뀐다고 우리의 삶이 크게 변하진 않잖아요. 목회자가 바뀌어도 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를 네. 크게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 성경절에 나와 있어요. 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의 힘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그러네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네 그렇게 되었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좋네. 네, 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 백성의 고통을 그냥 본 게 아니라 분명히 보셨군요. 그렇죠. 예, 딱 알고 계시는 거죠. 네,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그 근심을 알고. 알고. 네. 저희가 저희 삶을 살아가면서도 네. 되게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좋겠다, 좋겠다. 네. 나중에 편하니까 좋겠다, 네. 잘 사니까 좋겠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사실 현실은 지금 엄청 힘들거든요. 제가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제가 맨날 네. 오면은 목사님께 잠을 못 잤어요, 배고파요 네. 이 얘기 제일 많이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잠을 한 2시간 자고 지금 꼬박 밤을 샌 건데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졸업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졸업을 하면은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까 보면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병원에서 보면은 인턴 선생님도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항상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 좋겠다 하는 제 삶도 이런데 사람들은 각자 얼마나 더 힘든 삶을 살고 있겠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의 근심을 다 아시고 저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또 저희가 부르짖으면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를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성경절 있어 그러면 이렇게 탁 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뭘 고를까. 네. 이번에 당분간은 이걸 해야겠네. 네. 네,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통뿐 아니라 우리의 네. 고통도 알아주시겠죠. 그렇죠. 아마 제 네. 여러 가지 고통하는 거 또 네. 근심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고 생각하니까 제 마음 든든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교과를 보시면 압제의 세월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노예였던 자들을 데리고 새로운 종류의 사회를 건설할 기회를 마련케 하셨다. 그분의 계획은 이 새로운 사회가 아브라함처럼 주변 민족에게 모범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정말 멋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을 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복을 과연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저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예를 들어 복을 받는다 하면은 뭐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뭐 여행을 다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돌아보면서 정말 저희에게 주어진 복을 저희가 어떻게 주변을 복되게 하는 데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교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귀히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셨네요. 네, 그렇죠. 다솜 씨에게 주님께서도 복을 많이 주실 텐데 네. 그 복을 또 어떻게 잘 쓰여서 이웃을 복되게 할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저희는 지금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펼치시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에는 그 13달간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하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2달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었던 11달의 기록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9년간의 기록은 이제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죠. 네. 근데 11달 동안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십계명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과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말하고 있죠? 네, 감사합니다. 딴 얘기를 했으면 또 얼마나 떨리냐. 네, 좀 당황스러울 텐데 딱 교과에 나오시는 네, 공부 잘하는 학생은 교과서에 충실한 거죠. 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 308페이지인데요. 한번 보시면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와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행위. 아, 여기 보니까 이 살인의 의미가 나오는데 살인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큰 범죄고.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가 일단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공부하실 때 잠도 안 주무시잖아요. 네, 살인하고 있는 거네요. 살인을 하고 있네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좀 먹거든요. 제가 얼마나 살인을 했는지. 네. 살이 아니라 살인이네. 네. 제가 좀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모든 부정한 행위가 살인이라고 얘기했고 또 더불어서 뭐가 살인이냐 그러냐면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행위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 보고도 제 이기심 때문에 안 돌아보면 살인한 거래요. 제가 여러 교회에 건축 컨설팅이나 리모델링을 이제 하는데 도와드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힘도 정말 많이 들고 시간도 없고 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짜드리다 보니까 제 주머니 돈으로 막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되고 때론 좀 힘들어서 도망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잘 산다고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고도 이기심 때문에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 그러한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뭐 살인이라는 큰 죄하고 나는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진짜 큰 죄를 저지른 그런 살인자였네요. 제가 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보면 또 다른 계명도 있네요. 뭔 계명이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죠. 네, 다시 교과에는 딱 계명을 찍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도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무지와 약점과 불운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 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이제 도둑질하는 건데 그냥 취하는다기보다 남의 무지와 약점과 불운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면 이게 도둑질하는 거래요. 뭐 그런 경우가 우리 삶에서 있겠죠. 네, 저희 이거 불운을 이용해서 자신의 네. 이익을 취하려는 모든 행위 이걸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 생각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시장이 왜 시장이 파할 때쯤에 가면은 네. 이렇게 떠리로 다 주시잖아요. 근데 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떠리로 뭐 싸게 가져가세요, 싸게 가져가세요 하면은 그걸 그 떠리 가격에 네. 한 번도 안 가져오셨어요. 네. 같이 가면은 그 어머니가 그냥 아, 제 값 다 드리고 다 가져오시거든요. 그냥 다 쓸어오세요. 그냥 남은 거 다 주세요 해서 네. 쓸어오시는데 그게 제가 아니 또리로 준다는데 이걸 필요도 없는 걸 왜 이렇게 많이 사시냐고 물으면 엄마가 그 아, 할머니가 오늘 하루 종일 수고를 하셨는데 네. 그거를 제 값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저분도 빨리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네. 빨리 다 사드리고 네. 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불운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둑질하지 않는 게 정말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뺏는 도둑질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박하게 하지 않는 거, 이렇게 조금 더 후한 삶을 사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네요. 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다솜 씨도 약간 지금 세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네. 세일이요? 떠리 아니. 네. 네. 대성 씨도 뭐 이제 누군가를 네, 구하셔야 되는 입장이지만, 네. 떠리가 아니라. 깜짝 놀랐네요. 네. 제 값 주고 같이 가시면. 아, 네, 농담입니다. 이게 자꾸 농담을 하게 되죠. 네. 네. 아, 교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십계명의 각 조항이 진지하게 취급되고 온전하게 실천되는 사회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곳은 모든 사람이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며 돌보는 능동적이고 활기찬 사회일 것이다. 아, 여기 보니까 너무 좋네요.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모든 조항이 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렇게 실천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오, 얼마나 참 좋은 건지. 네, 이게 자꾸 그 떠리 얘기를 했더니 너무 웃겨가지고. 네, 저도 계속 웃게 되네요. 네, 뭐 떠리는 떠리의 상황이지만 떠리 대신에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베푸시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싸게 팔려고 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사정이 생겼으니까 더 비싸게 사주겠다고 네, 이렇게 정말 되는 사회 또 가난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뭐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내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사회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만들으시는 그 나라에 저희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에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터인데 그런 삶의 원칙들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 실천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PD님도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디테일한 지적을 해주고 계세요. 시간이 얼마 뭐라... 남았다. 네. 몸을 움직이지 말아. 너무 재밌네요. 네. 네, 이제 화요일 소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이웃에게 복을 나눠주기 원하셨던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 개설 있게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셨고 네. 또 출애굽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며 또 뭐 또 그 여러 가지 복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주님께서 또 이렇게 복을 또 주시네요. 우리의 네, 사정을 그렇죠. 아는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잖아요. 네. 나그네였고 그러니까 그 종된 사람들의 사정을 너희가 알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정을 이용하지 말고 그 사정을 아니까 더 도와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참 멋지시죠. 멋지시네요. 네, 정말 네. 멋지신 분이에요. 네. 네. 그럼 다솜 씨는 이렇게 좀 마음 짠했던 경험들 있으세요? 이렇게 좀 저 사람들의 사정을 알았기에 또 마음 갈았던 적? 그게 그 응. 저희 병원에서 보면 네. 예전에는 병원 가면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보면 그냥 우와 멋있다 이랬어요. 네. 근데 저희끼리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네. 이제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짠해요. 와, 저분도 잠을 얼마나 못 잤으면 저러고 다니실까 이렇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의 처지를 알았으니까 그들을 돕기에 더 유리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사정을 아는 사람들끼리 더 돕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출애굽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이 돕기를 원하시면서 또 이 사회와 민족이 정말 잘 이렇게 그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새로운 사회를 꿈꾸셨던 걸 보게 되는데요. 11조와 희년 또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짧게 다르면 수혜소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10분의 1을 11조로 드렸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한 해 수입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을 하나님의 사업에 도바쳤다 그래요. 그렇게 드린 11조는 외국인 고아를 외국인과 또 고아와 과부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헌금 제도를 통해서도 얼마나 이웃을 돕기를 원하는지 보게 되죠. 또 희년이 나오는데요. 네. 희년은 가족의 질병, 또 우한, 또 잘못된 선택으로 땅을 파는 백성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이게 땅을 팔게 된 거예요. 그럼 네. 차기를 길이 없잖아요. 네. 근데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는 땅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정말 희년을 통해서 부가 편중되고 또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하게 되는 것을 막으신 거죠. 아, 출애굽을 통해서 제정된 하나님의 이러한 법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이웃들과 더불어 이렇게 공존하고 함께 사는 것,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금요일 소지를 보시면 정말 좋은 말씀이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530페이지의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타내라고 분부하신 관대하고 친절하고 후대하는 정신보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더 특출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전도지도 돌리고 뭐 이렇게 율법을 알리는 게 네. 중요하겠지만 가장 율법을 잘 알릴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관대하고 친절한 정신인 거죠. 그러네요. 네. 하나님의 뜻을 제가 오늘 계속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것이 더욱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나누며 네. 함께 사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친절을 베풀고 이웃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드러내는 것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제가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드러내는가 이 출애굽의 여러 가지 나타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니까 더 좀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부조 선지자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시네요. 이 규범들은 가난한 자들뿐 아니라 부자들에게도 축복이 되게 제정되었다. 이것들은 허욕과 자만의 기질을 제어하고 고상한 박의 정신을 함양하며 각 계급 사이의 호의와 신뢰심을 고양시킴으로써 사회적인 질서와 정치적인 안정을 증진시킬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향상을 위하여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여기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향상, 이익과 또 향상을 위해서 하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도 네. 보게 되네요. 네. 막 더불어서 누구를 돕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더욱 고상하게 해준다. 또 포부가 커진다. 이런 얘기, 뜻이 넓어진다. 그렇죠.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뭐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그러잖아요. 뜻이 작고 누가 옆에 잘 되는 거 보면 뭐 막 좀 뭐 질투도 하고 때로는 그렇죠. 뭐 배 아파하고 그런다고 네. 하는데 우리가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 정말 포부가 넓어지고 고상해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에게 축복이 네. 되죠. 네. 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에 우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게 품으셨던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살펴보았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 세상의 복으로 전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또 십계명 속에 포함된 크신 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나그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보살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피지기에서 백전백승할 게 아니고 더 잘 아니까 더 잘 돕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21조 희년을 통해서 이웃을 돕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웃을 잘 도울 때 율법은 영광스럽게 드러나고 우리에게도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떠리 얘기했다가도 웃겨가지고 지금까지 웃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 떠리 할 때 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나누고 네. 이웃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정말 이득을 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리 할 때 떠리가 아니죠 지금. 아직 아니에요. 떠리는 아니에요. 네. 떠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네, 제값 주고 오늘 네. 사시는 좋은 분 또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유현빈 PD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